4.13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으려는 정치 신인들의 공천 과정이 현역 의원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이 꽃 공급 업체와 영원 계약을 맺어 꽃을 재활용할 우려가 제기됐는데 그 우려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요즘 한창 맛이 오를 때인 대게가 값이 많이 오른 데다 물량마저 귀해서 이번 주말부터 대게 축제가 열리는 울진의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경상북도가 열흘간의 청사 이전을 완료하고 어제 안동예천 신청사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종일 흐렸던 어제와 달리 오늘 낮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 기온도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다만 대기는 여전히 건조하겠고 당분간 눈비 소식이 없어서 불씨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출근길과 퇴근길의 하늘 표정이 다소 다르겠습니다. 아침에는 흐린 가운데 일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약하게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낮부터는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바람은 다소 불겠지만 대구의 낮 기온 10도, 그 밖의 지역도 9도 안팎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넘어서겠습니다. 단 내일부터는 예년 기온을 2, 3도가량 밑돌면서 모레까지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흐린 가운데 울릉도에는 오후부터 눈도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1에서 5cm가량 예상되고요. 경북 6개 시군에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불씨 관리에 계속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으려는 정치 신인들이 현역 의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금교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이 지난 18일 전국의 예비 후보들에게 전달한 안심번호 당원 명부입니다. 최종 후보 선정을 위한 경선에서 30%를 반영하는 당원 여론조사용으로 30만 원씩을 받고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당원 명부를 보면 이름 첫 두 글자와 안심번호밖에 없습니다. 정치 신인들은 이 사람이 투표권을 가진 책임 당원인지 아니면 일반 당원인지 알 수가 없어 책임 당원의 신상 정보를 꿰뚫고 있는 현역 의원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타겟팅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특정 종교와 관련된 날이면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경례 전화를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게 완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당원 투표 결과는 보나 안 보나 현역 의원한테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게 나올 겁니다. 예비 후보자 홍보물 수량에도 불만이 큽니다. 공직선거법상 예비 후보는 선거구 전체 가구의 10%에게만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어 의정활동 보고서를 전 가구에 발송하는 현역 의원과 형평에 어긋난다는 이유입니다. 대구의 한 예비 후보는 이 같은 제안이 불공정하다면서 법률 개정 청원서를 새누리당에 제출하고 헌법 소원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상의 평등권 및 선거운동 기획윤 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결국 국민 공천제의 도입 취지를 무색해하는 것입니다. 여야 정치권이 선거구 획정을 미루는 것도 현역 의원의 밥그릇을 챙겨주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선거가 끝난 뒤에도 불공정 시비 논란이 계속 불거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FTA 체결로 시장 개방에 빗장이 풀린 가운데 수입산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식욕 판매업소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박재영 기자입니다.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단속반이 영천의 한 마트에 있는 식욕 판매업소에 들이닥칩니다. 수입 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했기 때문입니다. 수입이네. 맞죠? 뭐 수입을 왜 이러시는가요? 단속반이 진열된 상품과 냉동창고를 일일이 뒤지고 확인하고 나니 업주는 그제서야 혐의 사실을 일부 인정합니다. 국거리 저거 한우 국거리. 저거는 지금 그러면 수입하고 조금 섞였던 거 인정하시는 거죠? 해당 업주는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14톤의 수입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 1억 5천만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가 많이 나는 삼겹살과 소고기 국거리를 주 대상으로 했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식육 거래 대장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했습니다. 맨 위에 국내산을 놓고 그 밑에 수입산을 놓고 그다음에 국내산 놓고 해서 속박이 형태로 소비자가 구분하지 못하도록 포장돼서 판매를 한 것입니다. 농촌의 소비자들이 대도시와 달리 원산지 식별에 관심과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도 악용됐습니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며 원산지가 의심되면 즉각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이 꽃 공급업체와 영원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영원에 납품을 하려면 장례식장 꽃을 재활용할 수밖에 없을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었죠. 그런데 우려대로 장례식장에 쓰이는 꽃이 재활용되는 현장이 포착됐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대병원이 장례식장에 꽃을 공급할 업체를 공개 입찰했는데 금액을 0원으로 적어낸 업체가 계약을 따냈습니다. 업체가 공짜로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장례식을 마친 상주 옆에서 남성 한 명이 장례식에 사용됐던 꽃을 차에 싣고 있습니다. 이 차를 따라가 봤더니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에 꽃을 공급하는 업체 작업장에 멈춥니다. 장례식이 끝나면 꽃에 잉크를 뿌려 폐기해야 하지만 버젓이 재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해체도 하고 그거 빼갖고 다시 거의 수리 개념이지. 폐화하고 새 꽃을 쓸 때 한 몇 대 몇 비율 정도로 쓴다고 보면 될까요? 7대 3을 생각하면 되지. 다시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같은 색깔이지만 모양이나 크기가 조금씩 다른 국화가 섞여 있습니다. 이 꽃이 그 아마 새끼가 섞어서 꽃이기 때문에 재활용은 아마 그 거기서 아마 예, 자세한 본 이상은 아마 예, 그 구분하기가 조금 안 힘들겠나 싶은데 전문가가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 다 알 겁니다. 재활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런 상황은 지난해 말부터 예상됐습니다. 상주가 병원에 꽃값을 지불하면 병원에서는 꽃 공급업체에게 연간 일정 금액을 주는데 지난해 말 최저가 입찰로 진행되면서 영원을 써낸 업체가 낙찰받았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 장례식용 꽃을 공급하더라도 업체는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은 여전히 상주들로부터 꽃값을 받고 있습니다. 경북대병원 측은 꽃 재활용을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있다면서 자신들도 지난해보다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까지 상주에게서 꽃값 10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업체에 3, 40만 원을 주고 6, 70만 원을 이익으로 남겼는데 올해는 상주에게서 절반인 50만 원만 받고 있다 보니 손해라는 겁니다. 병원 측과 꽃 공급업체 간의 영원 계약에 우려했던 대로 꽃은 재활용되고 있고 상주들은 그 사실을 모른 채 꽃값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어제는 한 해 중에 가장 큰 보름달이 뜬다는 정월대보름이었죠. 한 해 풍요를 비는 달집 태우기 등 다양한 행사가 도심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름에 가린 보름달을 향해 솟은 6m 높이의 달집에서 불길이 타오릅니다. 저녁 땅거미가 내릴 즈음 불붙은 달집이 환한 빛과 열기를 내뿜고 사람들은 달집을 보며 애군을 쫓아버리고 풍요와 안녕을 빕니다. 온 가족이 건강하면 좋겠고요. 하는 일 뭐 다 잘 되고 애기 이쁘게 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다음에 또 오고 싶고 그리고 여기 너무 즐거웠습니다. 달집 태우기에 앞서 시민들은 20톤가량의 생솔 가지마다 소원지를 빼곡히 달았습니다. 소원을 담은 연을 하늘로 날리며 정월대보름 분위기를 돋우었습니다. 달집 주위에선 투호와 윷놀이, 풍물놀이 등 전통 민속놀이가 펼쳐졌습니다. 데리고 와서 전통 체험도 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그리고 여기 지불놀이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시민들은 보름달 대신 불꽃놀이를 보며 아쉬움을 달랩니다. 흐린 날씨 때문에 아쉽게도 1년 중 가장 밝다는 보름달을 보기는 어려웠지만 시민들은 신천과 금호강 둔치, 달성보 등 도심 곳곳에서 정월대 보름을 맞아 소원을 빌고 세시 풍속을 즐겼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상북도가 열흘간의 청사 이전을 완료하고 어제 안동 예천 신청사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엄지원 기자입니다. 경상북도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도청 본관, 안민관 정면에는 이전을 기념하는 현수막이 걸렸고 비어있던 사무실은 비로소 불을 밝힙니다. 대구발 통근버스가 속속 도착하고 피곤함과 설레임이 섞인 표정의 직원들이 사무실로 발길을 재촉합니다. 안동 예천 신청사에는 도청과 도의회, 소방 공부 직원 1,700여 명이 근무합니다. 힘차 출발! 전 직원이 모여 새 각오를 다지고 김관용 도지사와 간부들은 23개 관할 시군에서 공수해온 흙으로 기념식수를 위한 첫삽을 떴습니다. 주말을 할애해 내부 정리를 마친 각 실국은 오늘 분위기를 다잡고 정상 근무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전 직원들이 아침부터 일찍 와서 그 새로운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많은 청년 일자리가 생겨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로써 지난 50년간 대구 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안동 예천 신청사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도청을 방문한 도민도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경북도청이 대구에 있다가 실제로 이제 우리 도청 관할권에 들어와 있으니까 실질적인 지역사회를 돌볼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뿌듯한 편이죠. 도의회도 오늘 업무를 개시한 가운데 다음 달 14일 첫 임시회를 개최하고 도정 질의에 들어갑니다. 이번 주말 이사를 마치는 도교육청은 다음 주인 오는 29일 업무에 착수해 새학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정부가 올해 경북의 전략산업으로 티타늄을 선정했습니다. 포항을 중심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철보다 43%나 가볍고 알루미늄에 비해 두 배나 강한 티타늄. 항공과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소재로 쓰이고 세계 시장 규모는 오는 2025년 6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포스코에선 이미 카자흐스탄에서 티타늄 소재를 받아 관련 냉역 코일 제품을 연간 2,60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티타늄 냉연 제품은 바닷물에서도 부식되지 않아 담수 설비나 원자력 발전소의 쓰임새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입니다. 정부가 최근 티타늄 산업을 경북의 전략산업으로 선정함에 따라 경상북도가 다음 달까지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관계기관과 업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티타늄 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선 포항의 조성이 추진되는 전용단지에 연구와 생산시설, 인력을 집중하고 수요산업 현황 분석과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또 신규 공장 설치와 국비지원 세제 감면 등 특별법을 통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에 흩어져 있는 공장이나 영국인행들이 포항에 있는 공단의 하나로 이제 집약이 돼야 될 거고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당연히 특별법에서 거의 뭐 외국인 유치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뭐 세제라든지 뭐 각종 국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뒷받침돼야지만 철강산업 침체 속에 티타늄 산업의 집중 육성이 지역경제 위기 회복에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대게는 요즘 한창 맛이 오를 때지만 가격이 많이 오른 데다 물량마저 귀해서 쉽게 맛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울진에서는 대게 축제가 열리는데 상인들은 이래저래 걱정입니다. 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최고 대게 집산지인 영덕 강구항. 경매사의 구수한 입성에 맞춰 중매인들도 현란한 손놀림으로 응대하면서 업한장에 활력이 넘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강구수협의 경매는 2시간이 채 걸리지 않아 종료되고 맙니다. 지금 그 경매하고 있는 대게는
근해산 위주로 갱근을 하다 보니까 열안 물량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매 물량이 없다 보니 강구항 주변 상가는 수족관이 홀쭉하게 비었습니다. 국내산은 물론 수입산 대개로 수족관을 꽉 채워놓았던 예년과는 사뭇 다른 풍경입니다. 울진 남부의 거점 어항인 후포항. 붉은 대게로 유명한 이곳에도 대게는 거의 없습니다. 올 1월 후포 수협의 위판량은 77톤, 153톤인 지난해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9cm 채장 미달을 막 벗어난 작은 대게는 마리당 15,000원에서 20,000원 선, 최상급 박달 대게는 200,000원까지 치솟아 판매하는 상인들도 소비자들에게 괜스레 미안할 지경입니다. 소비자들도 자꾸 왜 비싸냐 바가지 썼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게 현지 산지가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이달 말 축제가 열리는 울진 후포에서도 대게 물량 확보에 비상입니다. 최고급 수산 자원인 대게. 겨울철 관광 비수기에 부가가치가 큰 대게 자원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어빈과 관계 당국의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조희팔 측이 돈 세탁해달라며 맡긴 돈을 떼먹고 중국으로 달아난 42살 이모 씨를 납치해 폭행한 혐의로 48살 박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0년쯤 조희팔 최측근 강태용의 부탁을 받고 국내 조직폭력배 송모 씨와 함께 중국으로 가서 중국 조선족 조폭들과 이 씨를 납치하고 폭행해 2억 7천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 씨는 강태용으로부터 19억 원어치의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중국으로 달아났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평가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 지가에 따르면 대구시 인상률은 8.44%를 기록해 제주, 세종, 울산 등지에 이어 전국 4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4.47%보다 4%포인트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대구시 수성구가 도시철도 3호선 개통에 따라 전년 대비 12.7%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대구 국가산단 등 각종 개발사업이 많은 달성군이 10.3%, 서대구 KTX 역사 건립이 예고된 서구가 8.6% 인상됐습니다. 경북 지역은 지난해보다 공시지가가 7.9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 상승률 4.47%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40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북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머리를 때리고 귀를 잡아당기는 등 6차례에 걸쳐 신체적인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이나 발달을 해치지 않았다면 정서적인 학대 행위로는 볼 수 있어도 신체적 학대 행위로는 볼 수 없다면서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개선 자금 20억 원을 융자 지원합니다. 식품 제조가공시설, 식품안전관리인증시설, 음식점 등 업종별로 5천만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연리 1에서 2%로 지원하며 영업허가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영업정지 한 달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구 달성군의 인구가 어제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달성군청은 1914년에 개청한 뒤 1950년 한국전쟁으로 피난민이 늘어 21만 8천여 명의 인구를 기록한 지 66년 만에 다시 인구 2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의 인구는 대구시에 편입될 때에는 12만 명이었지만 각종 개발사업과 대규모 택지단지가 조성되면서 크게 늘었습니다. 대구시가 혁신도시로 이주한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을 위해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대구시는 동구보건소와 연계해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내일까지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해 혈압과 혈당 등 기초검사와 체성분 측정, 금연 프로그램 운영, 비만 상담 등 다양한 분야의 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혁신도시 임직원들이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불규칙한 생활로 건강이 나빠지고 있어 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지식재산센터가 최근 3년 동안 지식재산 출원 3건 이상 또는 등록 1건 이상을 보유한 기업에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특허기술 시뮬레이션 제작과 맞춤형 특허 맵 지원, 특허 디자인 융합 지원 사업 등으로 지원 규모는 5억 원입니다. 경북 지식재산센터는 이달 26일까지 경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청받아 다음 달에 현장평가와 운영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업체를 선정합니다. 출근길과 퇴근길의 하늘 표정이 다소 다르겠습니다. 아침에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북 일부 내륙 중심으로는 약하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낮부터는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바람은 다소 불겠지만 대구의 낮 기온은 10도, 그 밖의 지역도 9도 안팎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넘어서겠습니다. 단 내일과 모레는 예년 기온을 2, 3도가량 밑돌면서 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올 전망인데요.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모습이고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로입니다. 대구의 기온 영상 3도, 영천 2도로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문경과 구미의 낮 기온 9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3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8도 예상됩니다. 울진의 낮 기온 9도, 포항 10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